아직은 작은 기업이라서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기업의 숨은 가치를 알려드리는 시간, 가치를 판매하는 중요한 기업을 소개하는 가판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이야기를 나눠줄 두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복지유니온의 장성호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요리 아시아의 이지혜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맛있는 이야기 여러분들께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복지유니온은 어떤 일을 하는 기업입니까? 네, 복지유니온은 어르신 영양을 통해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2011년에 설립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령 친화식품 개발과 노인시설, 맞춤형 급식 지원 및 식재료 유통, 네. 그리고 열린밥상 브랜드로 지역 거점 영양 돌봄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들수록 밥심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어르신들한테 밥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어르신들이 뭔가를 이렇게 삼키기도 씹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맞춤 식품을 개발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요리 아시아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오요리 아시아는 아시아에서 빈곤 여성이나 청년들이 서비스업이나 외식업으로 경제적 자립을 돕게 하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뭐 지금은 이제 북촌에 있는 스페니쉬 레스토랑 테레노나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카페 미띠니라는 이제 시스터우드라는 뜻이에요. 미띠니가 네팔 말로. 네. 네, 여성들이 이제 그 자립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도록 여성들과 청년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들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촌에 레스토랑이 있으시고 네. 네팔 카트만두에도 자매 결연한 레스토랑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투자한 그 네, 회사고요. 카페 미띠니란 뜻이 이제 자매라는 뜻입니다. 네. 네팔 말로. 아, 네. 그러니까 오요리 아시아 거네요. 카페 미띠니? 네. 투자한. 네, 투자한. 네, 네. 그렇군요. 원래 홍대에 있었죠? 네. 어떻게 아세요? 저 가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여기 나오신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너무 낯익은 거예요. 아, 네. 근데 그게 벌써 몇 년이에요? 홍대 15년 전? 네. 맞습니다. 그렇죠? 15년 네, 전에. 2008년도, 2009년도에 네,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식당에 가서 밥도 너무 맛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여성들을 위한 네, 여러 가지 것들을 벽에 붙여놓고 활동을 네, 하셨었어요. 네, 직업훈련도 하고 인턴십도 하셨고 거기서 일하신 분이 지금 장승백에서 창업해서 잘 자기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저하고 운명이었네요. 감사합니다. 벌써 15년 전. 와,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대표님, 아시아 빈곤 여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많은 자기 독립을 위해서 정부에서 도와주고 저희 같은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도와줬는데 결국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이혼을 당하거나 자기 독립이 어려운 사각의 지대로 몰리게 되는 걸 보면서 네,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아시아로 가서 이분들이 자신의 그 빈곤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자기의 빈곤을 이제 해결하는 어떤 일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오히려 태국이랑 네팔로 이제 진출하게 된 거죠. 아, 우리나라 결혼 이주 여성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시아 내 빈곤 여성들이 빈곤하지 않으면 네, 이제 결혼이라는 형태로 건너오지 이주하지 않을 않죠. 테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네요. 네. 여성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워킹맘이고 저도 이제 워킹맘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자신의 빈곤 상태를 해결하면서 또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돈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 보면서 아, 이건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아시아에 있는, 작게는 아시아에 있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빈곤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가판 때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음식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요리 아시아의 이지혜 대표 그리고 복지유니온의 장성호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장성호 대표님은 고령 친화식품을 개발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아마 고령 친화식품 그러면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예, 근데 그 저희 나라도 이제 그 고령 사회가 되고 이제 곧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면서 후기 고령자 뭐 70, 80, 90 어르신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보시면 상당히 이제 그 돌아가시는 사망 원인 중에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음식물이 이렇게 삼키는데 자꾸 음식물이 기도로 흘러 들어가는. 식도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네.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제 결국에 이제 노화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근육이 감소되고 이제 근육이 빠지면서 그 후두개, 기도를 막는 근육이 빠지면서 이런 분들에게 자꾸 이제 음식물이 좀 오연으로 이렇게 좀 흡인성 폐렴 그리고 또 기도 질식 뭐 이런 걸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전문점 식품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됐죠.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은 제가 이런 그 식품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로 한 10년간 노인복지관 그리고 요양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어르신들이 뭐 때문에 어려워하는지를 직접 보셨군요. 그렇죠. 현장에서 제가 그걸 보고, 그거를, 좀 이렇게, 왜 이분들이 이렇게 불편한데, 이렇게 이분들을 위한 식품이 없을까. 네. 뭐 이런 것들을 그 현장에서 좀 고민하다가, 저희가 일본에서 좀 제가 그 연수를 갔다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식품들이 나와서, 이런 그 식품을 이용하고, 어르신들이 좀 뭐랄까, 좀 더, 삶의 질. 그렇죠. 좀 이렇게 느낌, 누리면서 하시는 거를 보고, 좀 이거를 좀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그 식품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네. 예전에 제가 스머프 할배라는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이분도 고령이신데 어머님이 치매로 고생을 오래 하셔서 직접 밥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가면 갈수록 어머님이 전혀 씹는 것도 안 되고 어려워하시니까 어머님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다 갈아서 죽으로 만들어서 드린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이런 수고와 또 요리의 질적인 면에서도 훨씬 높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품을 통해서. 그렇죠. 예. 이게 전문 식품이라는 것이, 앞서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제 연하곤란이 오고 몸이 좀 힘들어지면 죽을 많이 드려요. 네. 아, 죽이 고령진화 식품이냐? 그러면 사실 죽은 고령진화 식품이 아닙니다. 아하. 왜냐면 이제 비비고나 이런 동원죽 같은 경우에 그런 유의 어떤 물성이 많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물성이 많은 죽은 좀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갈 수가 있고요, 기도로. 아, 더 위험할 수도 있군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가른 죽 같은 경우에 아까 갈아준다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옛날에 밥을 갈면 밥풀이 돼요, 밥풀이. 이런 밥풀이 풀기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이런 식도 입구를 좀 좁게 만드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좀 식사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9087님이 저도 요즘 어머님 식사 때문에 고민인데 개인적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예, 인터넷에 효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구매가 가능합니까? 네, 네네. 연하 도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식사가 좀 어려우신 분들. 네네. 일반 식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식품으로 제가 효반이라는 제품의 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식 하잖아요. 아기들 잘 먹을 수 있도록 엄마가 정말 마음을 다해 양질의 음식을 주려고 노력하거든요. 이제 바뀐 거죠.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나에게 이유식을 해준 것처럼 연세가 드셔서 정말 소울푸드. 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물건들 물품도 여러분 찾으실 텐데 오늘 복지유니온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렸으니까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아까 전에 오유리 아시아 대표님께서 네팔에 투자한 회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조금 더 해주세요. 네, 처음에는 저희가 코이카 지원으로 공정 여행하는 회사랑 공정 무역하는 회사랑 저희 회사랑 같이 한 7년 전에 진출을 해서 한 3년 동안은 코이카 지원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독립해서 저희가 사업들을 다 각자 키웠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카페 미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일하던 친구가 처음에는 고용이 됐고 네팔 사람이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1호점, 2호점까지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 투자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3호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기는 좀 어려운 이제 이 투자의 어떤 프로세스는 있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이제 재무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실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리포트를 보는데 작년에 한 58명 정도의 길거리에 있는 청소년들과
일자리가 필요한 이 바리스타 트레이닝을 받은 친구가 58명이었고요. 세상에. 그래서 이분들이 이주 노동을 가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 일자리를 얻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저희랑 같이 한 3, 4년 일하고 나서 자기가 하는 비즈니스 안에다가 트레이닝을 넣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일반 커피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트레이닝 사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얻고 네네. 일자리를 얻는다는 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정말 네. 값진 일을 하고 계신데 왜 하필 네팔이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네팔이 알고 있으시다시피 세계 최빈국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자체 자원도 없고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인력 양성 그다음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고 한국에 많은 NGO들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에게도 식당 창업 교육을 시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3년 동안 LH 지원으로 해서 제주 올레에서 제주도 지역의 외식업 창업 하고자 하는 청년들한테 외식업을 창업을 시켰고요. 25개 팀 중에 15개가 창업을 했고 사실은 폐업도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영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강원도에서 지금 막 모집하고 있는데 6월 6일까지 마감이거든요. 어떤 걸 모집하고 계세요? 강원도에서 이렇게 외식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소셜벤처들을 저희가 중기부 지원을 받아서 지금 네,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만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강원도의 외식업을 이제 고민하고 계시거나 기존 사업자들도 신청을 지금 막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강원도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6월 6일까지 저희 강원도 외식업 소셜벤처 역량 강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스타 셰프들 뿐만이 아니라 바리스타 분들까지 해서 저희가 문제도 해결해 드리고 창업 지원도 하고 투자도 강원 펀드에서 연결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서 식당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네, 지원을 하는 거예요? 네네. 강원도에 거주하는 사람만 가능해요? 그리고 강원도 이주가 6개월 안에 결정이 되거나 그걸 증빙할 수 있으면 저희가 창업 지원을 해드립니다. 제주도도 그랬어요. 이거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면 홈페이지 뭐라고 치면 돼요? 지금은 온라인 SNS밖에 안 되는데요. 네네. 어쨌든 강원 외식업 소셜벤처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강원 외식업 소셜벤처 역량 사업. 네, 뭐 요 정도. 여러분 이렇게 치시면은 또 중요한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역 내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네, 강원도는 반 이상이 지금 외식업과 소비 관광업이니까. 관광업인 게 드러났고요. 사실 코로나 이후로도 굉장히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량 강화도 돼야 되고 문제 네. 해결을 하면서도 또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다시 또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적절한 사업이 제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복지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열린 식당이라는 걸 하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예, 저희가 그 지역에서 뭐 어르신들이든 뭐 지역 주민들에게 좀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식당을 저희가 좀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 뷔페로 식사를 제공하고 뭐 어르신들에게는 좀 할인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뭐 무료급식 사업 또 돌봄 SOS 식사 서비스 사업으로 한 배달 저희가 그 도시락 그 배달 사업을 같이 식당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탄을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을 만드는 거고 그 재료가 아까 말씀하신 그 고령층 친화 식품으로. 네네. 고령 친화 식품도 있고 일반 또 도시락도 있고. 네. 그래서 뭐 매일 저희 많게는 하루에 한 300개씩 도시락 싸가지고. 네. 예, 그 광진구 저희가 그 회사가 있는 지역에 저희가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라고 하셨죠? 예, 요 사업은 이제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그, 뭐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무상급식 사업이 있고, 또 돌봄 SOS 사업이라는, 이제 돌봄이 좀 필요한 분들, 그분들은 이제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해서, 네. 좀 일정 기간 동안 식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 사회의 문제들을 보고 고쳐야겠다는 마음은 일단 개인이 먹을지 몰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회사도 만들어지고 또 우리 SK같이 도와줄 수 있는 기업도 있어야 하고 서울시 뭐 아까 코이카 중기부 강원도 이야기하셨는데 사회의 모든 기관들과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이 기업들을 지켜보시고 이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또 수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기업. 아니 중요하잖아요. 네. 대표님. 그렇죠? 네. 식당 어디 있다고요? 우유리아시아? 아, 저희 북촌의 떼레노라고요. 미쉐린 네. 원스탄 레스토랑입니다. 미쉐린. 네. 그 원스타. 원스타입니다. 네. 어우, 네, 대단합니다. 그냥 아니고 원스타입니다. 대단합니다. 어떤 음식들 팔아요? 네, 거기 가면? 스페인 코스 요리입니다. 아, 스페인 코스 요리로. 네. 어우, 좋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기분 내야 될 때. 네. 중요한 날에. 특별한 날에. 특별한 날에 가서 네. 이슈인 피플 듣고 왔다 그러면 디저트라도 하나 서비스로. 아, 네.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네, 매니저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북촌에. 식당 이름 뭐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떼레노. 떼레노. 네. 북촌의 떼레노. 가셔서 이슈인 피플 듣고 왔다고 하면 디저트 무료로 주신다니까 여러분들 꼭 와인으로 이유. 하겠습니다. 오, 와. 와인 한 잔. 저도 됩니까?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저도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요리 아시아 작년에 비콥 인증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비콥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 아, 비콥은 사실은 이제 미국의 국제 사회적 기업 이제 인증 제도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 환경적으로 성과를 측정을 숫자로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겨서 80점 이상이면 이제 비콥 인증을 받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아, 이 회사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회사다. 사회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다. 이런 것들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거 인증받았다는, 인증받는 거 굉장히 어렵죠? 네, 영어로 하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까다롭고 디테일이 엄청 심합니다. 네, 요즘에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기업들 이용하고 싶고 또 어려운 단체들 도와주고 싶은데 못 믿겠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또 이런 인증이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저희가 전 세계 상위 10%에 해당되는 것을 인증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저희 가판대에서 소개해드리는 기업은 여러분들 믿고 믿으셔도 되니까 또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 유니온에서 실버 스크리닝이라는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어르신 공공급식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얼핏 들으면 이제 과거의 개념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맞아요.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식사를 제공해주는 거. 그냥 의식주를 네. 식을 해드리기 네, 그렇죠. 위해서.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개념이 좀 바뀌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 제가 재작년에 이제 독일 다녀왔는데 그 전체 전노인 공공급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 예. 빈부 격차 상관없이 모든 노인이 공공급식을 해서 자기 연금에 의해서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바우처 방식으로 이제 그 상계를 이제 하는데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자부담 비율이 높고 좀 이렇게 좀 저소득인 분들은 무료로 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국가에서 이제 하는 이유는 노인분들이 이제 의료비 문제가 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뭐. 우리나라도. 지금, 네. 우리나라도 지금 50조가 2025년이 되면 50조가 넘는대요. 50조가 넘는다니까, 아, 이런 그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경제적 지원의 식사 지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그 건강관리 차원에 이런 식사 지원 사업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식생활 진단을 하고 또 식생활 진단에 의해서 맞춤형 식행동과 식품을 제안하는 그런 솔루션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1차적으로 좀 시범적으로도 좀 사용을 하고 지금도 네. 좀 AI 기능을 좀 탑재를 지금 하는 그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네. 노인 되면 저 이거 이용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만들어 주실 거죠? 그럼요, 그럼요. 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너무 동의한 거예요. 단지 먹는 게 요즘에는 뭐 그냥 곡기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게 음식이고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 큰
큰 질병을 막기 위한 건강관리 차원에서라도 그 모든 걸 해주는 서비스를 앞으로 이제 신기술과 함께 만드신다는 겁니다. 와, 정말 두 좋은 기업 이야기로 지금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오늘 오셔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데,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밤밤님이 오요리 홍대 시절 음식들도 좋아해서 첫 직장 상사님 선배님들 모시고 가서 대접했던 기억이 나요. 북촌 때레노도 나중에 들러보고 싶습니다. 홈피 메뉴 소개 들어가 봤는데 비건 메뉴도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비건은 그날 말씀 사전에 예약하실 때 하시면 저희가 따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미쉐린? 네, 별, 원스타. 원스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어떠세요? 이지 대표님은 어느 때 제일 보람이 있으세요? 이 사업하면서. 이번 3월에도 저희가 3년 동안 폐강 지역에 있는 영월에 있는 청년이 저희랑 같이 일하다가 드디어 또 마을의 대표가 됐습니다. 세상에. 네, 그래서 뭐 네팔에 있는 친구도 그렇고 네. 뭐 다 젊은 20대 후반의 친구들이 이제 사장이 돼서 자기네 지역에서 굉장히 훌륭한 기업가로 태어날 때 다시 자기 삶을 또 계속 가면서 저보고 투자해달라고 할 때 보람도 생기지만 사실 되게 아, 이 일을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무슨 아직 많아요 청년들? 아, 네, 저 젊어요. 네. 알겠습니다. 복지유니온의 우리 대표님은 어떠세요? 장 대표님 언제 제일 보람 있으세요? 예, 뭐 보람은 이제 제가 작년에 어느 그 좀 사회적 기업가 대표님들 이제 모임에 나갔었어요. 나갔었는데 대표님이 갑자기 막 처음 보신 분인데 저를 굉장히 반갑게 보시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해드렸더니 그 저희가 만든 효반 그 제품 덕분에 어르신이 어머니께서 한 3개월 더 사셨다고. 어머나, 그러면서 눈물 날라. 정말 너무 고맙고 그래서 좀 자식으로 이렇게 좀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도리를 좀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그러면서 정말 처음 본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 이 사업이 또 정말 필요한 곳에는 이게 정말 이 식품이 필요하구나 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또 대한민국 사람한테 이 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식구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 맛있는 요리, 그 맛있는 요리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품어야 할 사람들까지 품은 두 대표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다른 얘기도 아니고 밤 얘기니까 되게 제가 감동이 두 배, 세 배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복지유니온의 장성호 대표님, 오요리아시아의 이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